아이고, 오늘 간식은 아주 특이하네요. 네, 과장님. 우리도 여기서 같이 먹을까? 그러세요. 와, 좋은 구경 났네. 엄마! 작업장에서 헛둔 수작하지 마! 경고했잖아! 여보, 은근아! 아빠가 선물 사왔어? 아빠, 로봇 사왔어? 로봇. 아, 참. 아이, 그건 깜빡했는데. 대신 먹을 거 사왔어. 은근이 좋아하는 앱으로. 짠! 얘 요즘 알러지 도졌어. 계란은 안 돼. 반장들하고 요즘은 지낼만 해? 앞으로 더 편해질 것 같아. 친해졌거든. 근데 당신 카드값 좀 이상하더라. 무슨 카드값이 160이 나와? 그거? 나 환영회 하던 날 회식비 때문에. 뭐? 왜 그 돈을 당신이 내? 공공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누가 그러래?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더치페이해도 되고 회식비로 충당해도 되잖아. 가뜩이나 수당 깎여서 차포 떼인 바닥에 회식비를 왜 내? 어쩜 가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난 그게 제일 궁금해. 미안해. 나 작은 방에서 잘게. 도저히 안 되겠어. 아니야. 내가 작은 방에서 잘게. 당신이 안방에서 자. 과장님 안 계실 때 후딱 대청소도 했어요.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내가 잘하는 게 이런 건데. 전 과장님한테 간도 쓸개도 다 빼드리고 싶어요. 난 정자랑 같이 있으면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이야. 자신감이 생긴다고. 저도 과장님이랑 있으면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남자복 없다고들 하는데 뭐 남자복 없어도 괜찮아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정자 씨가 왜 남자복이 없어? 날 만났잖아. 과장님은 유부남이시잖아요. 아니, 그건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야. 언제 이혼할지도 몰라. 나 이혼하고 정자 씨랑 결혼할 거야. 정말요? 못난 놈이지만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해. 과장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마음을 파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떤 증거를 대야 정자가 믿을려나?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도령처럼 해주세요. 이도령? 어떻게? 이도령이 춘향이 버리지 않겠다고 옷에 각서 써줬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각서 써주세요. 야, 그거 재밌겠는데? 옷 있어? 이거 벗으면 돼요. 됐어? 여보,
전화 안 되네. 다른 게 아니고 당신 그렇게 보낸 게 마음에 걸려서. 당신 볼 때마다 잘해줘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데 그게 잘 안 돼. 미안해. 이번 주말엔 그러지 않을게. 우리 서로 노력하자. 메시지 받으면 연락 줘. 언니, 수천실이 급하게 찾는 손님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 아까 주차장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볼게. 말고 다른 것도 해줄 수 있어. 정자가 원한다면. 그럼 언약식도 해주세요. 어떻게? 이게 핫한주를 마시는 거예요. 자, 우리 러브샷해요. 옛날 신랑 각시처럼요. 좋지, 못할 게 뭐야. 누구야? 마누라인데요? 이 시간에 웬 일이죠? 여보세요? 당신이야? 아,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이사? 아니, 지방으로 내려오겠다고 당신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지방 가자마자 여자랑 살림을 차려요? 지금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셨는데 연애에 결혼하신 두 분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 여자가요, 대한민국 최고 잘난 여자입니다. 연애 때는 순한 척 하더니 결혼하니까 구박만 하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바보 같다, 짜증난다. 남편을 몰아세우기만 하니 이 주눅 만들지 마누라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마누라입니다. 당신이 잘했는데도 그랬겠어? 이 남자는 운전면허증 하나 따는데도 5년이 걸리는 남자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 멀뚱멀뚱 쳐다보다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남자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남자한테 어떻게 살갑게 굽니까? 남편 쳐다보는 게 무서운 건 바로 접니다. 그럼 냉랭하게 지내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애 낳고 난 후부터는요,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한 7년을 소 닭 쳐다보듯이 살았습니다. 지방에 내려오시겠다고 한 거는 부인한테는 아주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특별한 계획이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건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 아닙니다. 이 여자한테도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굴 탓해? 그 남자 큐레이터.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그래, 친했어. 그것뿐이야. 친하게 지내던 큐레이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전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남자 내조를 하면서 가정을 추스르 자고 결정한 겁니다. 어려운 결정이셨겠지만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셨네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작 최선을 다하지. 뭐야? 이 여자가 하도 무실해서 잠깐 다른 여자랑 친해졌습니다. 사람 구실 못하는 바보 취급받고 살다